여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19살. 아 진짜? 그 정도면? 와 그럼 뭐야 월 한 1, 20 남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 비용은 나와요? 잘 안 놀아. 아, 잘 안 놀아요? 네. 어? 슈퍼카구나.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때 좀 많이 실망들을 하셨죠? 저도 압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진짜 이제는 진실된 카푸어만을 모셔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 차가 일단 펠리세이드 3.8 7인승인데 아니 그럼 이렇게 큰 차를 가족차를 갖고 왔으면 어른인가? 아니 아이를 막 데리고 있는 가장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카푸어의 나이는 무려 20입니다 어떻게 왜 펠리세이드를 샀을까? 왜 샀을까? 도대체 20살인데 결혼했나? 그런가? 애가 있나? 여러분 오늘 또 이 충격의 카푸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테고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 상상도 안 된다 내가 20살 때 뭐 했었는지 어떻게 이 차를 또 사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전설의 카푸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어요? 왜 뒤에서 나와요? 아니 네. 문에서 내리는 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재미없는데요 지금. 아, 요즘에 20살은 이렇게 개그감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어려져. 이제는 20살이야. 아 그러면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도색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아 도색 관련 일을 하고 20살. 있어? 지금 도색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월 어느 정도씩 벌어요? 200만 원 정도? 190만 원? 190, 200? 네. 그래도 20살에 190, 200이면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과일 장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 월급 60만 원이었어요. 단상이 올라와서 박수치고 막 과일 팔고 그랬거든요. 야채랑 과일 팔고. 거기에 비하면 뭐 190이면 많은데 이 차 지금 거의 5천 아니에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신차로 일단 구입을 했고요. 네. 어머니 캐피탈을 껴서 신차로 할부로 진행을 했어요. 60개월이고 아 본인 이름으로는 안 나와요? 네 제 명의로는 승인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네. 한도도 안 나오고 한도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무선납 네 완전 0% 기대 좀 해볼게요. 몇 개월이죠? 60개월이죠 일단 보험이 얼마 나왔어요? 20살에? 자차까지 350 정도 아 그래도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좀 싸졌구나. 네, 좀 쌌어. 그럼 요것만 해도 월 거의 계산하면 30만 원이네요.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98만 원 정도. 98만 원? 이것만 해도 거의 일단 130만 원에 벌써 60밖에 안 남네요. 또 깝깝한 청년이 하나 나왔네. 깝깝하다. 외제차. 삼각별. 아니, BMW 뭐 이런 거 좋아할 나이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부산도로 나가서 사진 찍고 해주세요. 와 이런 거 할 때 아니에요? 전 일단 큰 차를 좋아하고요. 솔직히 옵션이 너무 없어요. 승차감을 위주로 하고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벌써 안 좋아요? 네, 수술했거든요 허리. 아 일단 악수한 맞아. 허리 안 좋은 상태. 허리 안 좋습니다. 우리 허리 안 좋은 100만 인구를 위해서 네. 옵션까지 다 넣어서 거의 5천 정도에 사신 거죠 그러면? 네 취득세까지 뭐 보험값 포함해서 한 6천 정도. 6천 정도? 네. 알았어요. 이따가 과연 어떻게 또 이 청년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따가 다시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도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얘는 카메라빨은 또 잘 안 받아요. 얘도 잘 안 받는 차고 얘도 실물파예요. 얘랑 좀 고민했던 차가 뭐 있었어요? GV80. 야 그거 샀으면 전설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거 사서 여기 나왔으면 전설이었는데 월급 190에 GV80. 여러분 요 디자인 자체는 지금 요즘에 봐도 조금 멋있긴 해요. 근데 요 그림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차가 지금 봐도 너무 큰데 근데 또 이 차 말고 카니발도 있잖아요. 카니발하고는 고민 안 해봤어요? 솔직히 조금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만 조금 해봤는데 네. 카니발을 너무 승합차고 그리고 너무 아빠차죠? 하이리무진 아니면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 하이리무진 아니면? 네. 그나마 이 차가 내가 좀 끌었을 때 운전석에 내릴 때 이 느낌 딱 있잖아 내리고 나서 아 하차감. 아 하차감. 카니발은 하차감 없잖아요. 아. 뛰어서 뒷문 열어줘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나이 때는 펠리세이드가 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 7인승이면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네 꽤 많이 타요. 아 네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거의 20살이면 거의 혼자 타고 다닐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일이 있냐 이거죠? 7인승까지 태울 일은 많이 없는데 네. 일단 여자친구도 타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네 이야 이런 여자친구도 타야 되고 친구도 타야 되고 성공했는데요? 친구도 타야 되고 친구도 타요? 친구들 많이 타요? 친구들 꽤 타요. 아 한 번씩 태워달라고? 네. 아 그래도 여기 센스 있네. 베이지 시트로 딱 골랐네. 네 이 레인저기 뭐예요? 아 그 쿠팡에서 네 뭐 하는 거 쓰는 거예요? 이게? 불빛 나오는데 건전지가 없나 봐요. 이 뚜껑 어디 갔어요? 내리다가 날아간 것 같아요. 이 뚜껑 내리다 날아갔다고요? 네.
없어졌어요. 오늘 건전지 한번 갈아줄게. 만 원이라고요? 네 개에 한 14,000원인가? 원 플러스 원.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20살의 토기. 여러분, 요거 만 원이랍니다. 만 몇천 원. 아, 그래도 실내를 나름 좀 이쁘게 꾸몄네요. 네. 솔직히 이거는, 이거 패드시프트 있잖아요. 네. 이거 20대한테만 파는 거예요? 감성 마력. 네. 다 감성 마력이라고. 솔직히 난 어느 감성이 있는 거야? 아, 요런 것도 많이 해놨네,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감성? 아니, 이거 팔은 되게 편해요. 아, 팔은 편해요? 네. 근데 목은 거의 안 베고요. 네. 저 앞에도 그냥 감성? 다 감성, 감성? 네. 어우, 팔 편하네. 네. 어, 거의 대부님인데, 이 정도면? 어,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그쵸? 아, 근데 이거 되게 관리 잘했다. 네, 관리는 잘 돼. 차 좀 관리 잘하는 편인가 봐요. 네. 시도 한번 켜볼게요. 어, 어, 시폭하구나. 어, 시폭하구나. 감성. 이 배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싸구려. 얼마 주고 했어요? 90만 원인가 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배기음 들려요? 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 또 이런 식으로? 와, 하고 좀 이렇게 어때요? 쑥스러워요? 어때요? 거의 안 켜요. 네. 너무 창피해요. 이게 따르릉 이게 아니고 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 사람들이 벤츠랑 네. 이 차랑 같이 가면 벤츠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전혀 의심을 안 합니다. 와, 근데 2열 자석 대박이다. 요즘 20살 분들은 진짜 작고 막 낮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이런 큰 차를 사도 좀 팰리세이드보다는 막 간지나는 차들 그런 거 열광할 때 막 G-Wagon 보면 막 심장 두근거리죠. 아, 그럼 가슴이 웅장해지죠. 여자친구 볼 때 때요? G-Wagon 볼 때 때? 없으니까 편집해주세요. 알았어. 아, 운전하기 싫다. 이거는 뒷좌석에 앉고 싶은 차예요. 그래요? 네. 여기 보통 그러면 누가 타요? 뒷좌석은? 친구. 여자친구분이 오른쪽에 타고 타면서? 네. 여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19살. 아, 진짜? 도둑놈이네. 20살인데 19살 여친을 가진 도둑놈을 만났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우리 여친 등장.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 카페에서요? 네. 그 남친이 먼저 이렇게 대시했어요? 네. 어, 그렇죠? 좀 남자친구도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니면 좀 만족스러워요? 네. 어떤 게 좀 좋아요? 넓어서 좋아요. 넓어서 좋아요? 네. 와, 그럼 뭐야, 월 한 1, 20 남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 비용은 나와요? 잘 안 놀아요. 아, 잘 안 놀아요? 네. 데이트? 카페 가고 2,500원짜리 커피 먹고 저희 집 초대해서 먹고. 아, 밥 먹고? 저 또 부모님이랑 살기 때문에. 아, 그건 또 다행이다. 네. 아, 그리고 이런 이렇게 썬브라이트까지 기본 역시 네. 옵션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옵션 좋아. 이런 것도 많이 다 따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뒷자리에 안 타기 때문에. 아, 운전만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좀 이제 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를 볼 때 전 오히려 좀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이 넉넉함이 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가족 차로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2열까지 다 펴놓고도요, 이쪽이 그냥 따로 가벼운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거 실제로 막 캠핑 같은 거 가봤어요? 다음 주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핑 갈 돈은 좀 남았나 봐요? 남았어요? 아, 이제 곧 월급날이라서. 아, 월급날이었고? 네. 아, 대박. 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궁금해요. 지금은 솔직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것도 물어보기 너무 어리다. 왜냐면은 저도 20살 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190, 200 벌지만 네. 근데 또 잘하면 또 250만원씩 이렇게 300으로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또 더 좋은 차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때 생각하는 거. 아, 그때 생각하는 걸로 하고. 혹시 여기 에코 모드로 항상 다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그거예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하여? 네. 근데 거기서 거기지만 네. 배기음은 우르르 해놓고 에코로 다니기. 그렇죠? 아, 근데 수납 공간 많다 여기. 진짜 좀 과하다. 네, 수납 공간 굉장히 많고 요거 되게 신기해. 이렇게 컵홀더가 아니었다가 내가 컵을 마시고 싶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튜닝까지 했는데 좀 틀고 다녀야죠, 이렇게? 이거는 팰리세이드 AMG다. 맞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옛날에 N 마크도 붙여놨는데. 예. 네.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탈거했습니다.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럼 그 무슨 도장일 같은 거 뭐 도색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도색이에요? 차요. 아, 차 도색하는 일을 해요? 네. 그 일을 하면은 월급이 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달? 아, 그래갖고 아직 배우는 단계라. 그럼 초봉이 한 100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아, 후반 정도 되고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이거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네. 나중에 이걸로 사업까지 하고 차려서? 네, 공장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먼 미래죠. 아, 그렇죠. 아, 아주 먼 미래? 네. 지금부터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그쵸, 그냥 아무래도 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뭐 차리기 위해서라도. 아,
그러면은 요 팰리세이드를 또 이제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3.8 가솔린의 7인승. 네. 그러니까 요걸 또 타고 싶어 하는 우리 이제 또 가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패밀리카로 쓰시려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어때 이 차 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솔직히 좀 정숙함. 그리고 편안함. 막 꿀렁꿀렁한 것도 없고 되게 편하다. 안정적이다. 카니발과 비교해선 이건 이긴다. 아, 그렇죠. 카니발도 제가 몇 번 타보긴 했는데 네. 안 좋더라고요. 아,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진짜 단점이요? 살려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는 좀 고려해라. 주차. 주차장에 네. 대형 차 전용 주차장이 없는 이상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차가 큰 게 좀 불편하다? 네. 그거 외에는 네. 그리고 뭐 코너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아, 근데 이거 연비는 최악이겠다. 그죠? 신의 연비 2 나온 적도 있어요. 2? 1.9? 아, 나는 슈퍼카다? 지금 한, 지금 오면서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달렸어요, 한 번도. 안 달렸는데 5 정도 네, 나오고? 5, 6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수 갔거든요, 이거 네. 타고. 근데 한 연비 한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장거리를 타면은 9 정도까지 나와보고, 그냥 막 탔을 때는 2까지도 나와봤다. 1.9? 아니, 카푸어가 되면서 디젤을 사야지 어떻게 가솔린 샀어요? 유지비를. 리뷰들을 보니까. 네. 야, 가솔린 사라. 가솔린 남자는 사... 3.8이지. 아. 친구들도. 뭐 디젤을 사냐. 아하, 남자는 나... 가솔린이지. 몇 살 때부터 남자가 됐어요? 아, 저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3800cc다 보니까 cc가 깡패라고 밟을 때 나가는 게 되게 풍족하게 나가요. 그리고 저보다도 사실 뒷좌석과 조수석이 행복한 차죠, 이 차는. 뭐 진짜 너무 넓어요. 저 뒤에... 이 백미라로 보이는 저 뒷모습이요. 진짜 무슨 난 본고 트럭으로 온 줄 아는 것 같아. 너무 멀리 있어요. 자, 3800cc의 힘. 오, 브레이크 성능. 브레이크는 정말 좋습니다. 아, 브레이크도 잘 들긴 하는데 역시 3800cc라 차가 순간 가속이 빠른 건 아닌데 엑셀을 꾹 밟아도 계속 이게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힘이 남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엄청난 좀 이렇게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저축은 해야 돼. 진짜로. 그쵸. 진짜 해야 돼요. 단돈 5만원씩이라도 해, 매달. 청약이라도 좀 넣자. 근데 솔직히 전 약간 손돈 모아 손돈이다. 약간 티끌 모아 티끌이다. 약간. 티끌 모아 티끌이다. 예. 아,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 티끌 모아 티끌이 쌓이다 보면은 티끌이다. 아, 아. 오늘 좀 이렇게 20살 또 잼미 카푸어를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로 요즘은 나이 연령대가 너무 어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차를 좋아하는. 제가 최연소 아닐까? 아, 그것도 맞는 것 네, 같아. 최연소 아닐까? 최연소도 맞는 것 같아. 아, 이런 찐카푸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은 행복해요, 되게. 막 이 차를 사고 막 되게 막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 되게 행복해.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다음에 차박금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죠? 아, 5년 뒤에 나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인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네.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 이상 체포됐습니다. 올려주세요. 손을 더 구부려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부려야 돼.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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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렇죠. 다시 군대를 아직 안 갔었으니 알려줄게. 이상 체포됐습니다. 해보세요. 아프라, 아프라. 뻥이요. 체포됐습니다. 손 피면 돼요. 아, 이렇게.